안녕하십니까? 이혁재입니다. 뉴스입니다. 교내 학교 폭력 큰 문제입니다. 최근 강서구 모 학교 교실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유 속에 지우개가루를 몰래 넣어 친구를 괴롭힌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른들은 대신 크게 다투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친구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교실에는 긴장감마저 흐른다고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네, 여러분을 지금까지 실제 저희 반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뉴스의 한 장면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많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친구 간의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어른들에게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죠. 저 역시 부모님에게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나의 기분을, 상황을,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제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기분 그리고 느끼는 감정들을 속으로만 생각하며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입장을 미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부터가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기 표현이 학교폭력과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바라며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